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엔시스,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라온시큐어, 하나투자증권, 신세계 INC, 한샘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라온시큐어, 대성창투, 엔시스, SK이노베이션, 대한해운,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코오롱까지 올라왔네요. 매일경제TV입니다. 신성 ENG, 우리기술투자, 삼성전자, 라온시큐어, 엔시스, 서울옥션, SK이노베이션, 하나투자증권까지 선정이 됐고요. MTN에도 역시 하나투자증권 들어가 있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엔시스, 그리고 TNR 바이오펩, 라온시큐어,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까지 올라왔네요. 네, 오늘 특징주들 뭐 SK하이닉스, 네. 뭐 SK이노베이션 올라왔고요. 뭐 라온시큐어, 삼성전자 다들 뭐 이슈거리들이 있는 아이들이네요. 네. 예. 그리고 월요일날 제가 나왔을 때 대비해서 또 분위기가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때 당시는 건설이란지 해운이란지 그렇죠. 금융위 수혜주나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 얘기했었다가 예. 또 오늘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아예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보이고 SK하이닉스도 보이고 이노베이션도 오랜만에 보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IT하고 2차전지가 오랜만에 오늘 특징주로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 그게 특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SK이노베이션 소식도 또 급등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네. 전반적으로 다 지금 올라온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1분기 실적 발표들을 네.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 종목 꼽아보도록 할게요. 네. 예, 뭐부터 볼까요? 일단은 하이닉스를 꼽았는데요. 예. 꼽았습니다. 근데 요거는 삼성전자가 많아 삼성전자를 좀 꼽아야 될 것 같은데 그냥 IT라고 통칭을 해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전반적인 내용 들어보죠.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예. 일단 아시다시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해서 30% 정도 성장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지금 모바일 쪽뿐만 아니라 그 사업 부분 전반적으로 30% 넘는 현재 성장성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에 대한 분위기가 좋았었고 그 흐름을 오늘 우리나라 쪽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데 예. 어찌 보면 오늘 IT 섹터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것들이 보통 보면 달이 넘어갈 때 조금 변곡점이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4월 달도 조금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건 조심스러운 좀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지금 아시다시피 IT,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IT 중심한 기술주가 힘을 못 썼던 것들이 지금까지 누누이 얘기했지만 누누이 뭐 여러 전문가들도 말씀하셨고 시장 뉴스에 나왔지만은 국채금 이슈 때문에 계속 처짐이 안 좋았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저녁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IT에 그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부양책 효과로 인해서 어제 기술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부양책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시다시피 건설이란지 기계란지 예. 이쪽이 강세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양책이라는 어떤 대주제 안에서 이제는 건설, 기계에서 IT, 2차전지 쪽으로 또 순환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IT, 2차전지 쪽으로 순환매가 만약에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이번 계기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지수가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서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정리해보자면은 그동안 국채금리 상승으로 해서 눌려있던 투자 심리가 이제 좀 살아날 것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악재가 해소가 되는 거죠. 악재가 해소가 된 부분에 아시다시피 마이크론 실적 요번에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거고 그리고 바이든 부양책에서 밝혔듯이 네. 반도체에 어떤 집중 투자를 하겠다 요런 영양분이 호재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아무래도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전 시간에 한번 제가 IT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업종과 종목은 분명히 호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위에 업종과 종목보다 그 위에 있는 시장 이슈 이 부분 때문에 좀 못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국채금리라는 그 장마 전선이 이제 조금 물러가고 이제는 따뜻한 지금 날씨도 봄날씨잖아요. 예. 그래서 IT에 좀 볕들날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지막 자막에 나갔듯이 순환매에 의한 주도주 귀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염두를 두시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건설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뭐 철강이지 화학종 물러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 순환매에 의해서 조금은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조금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또 새로운
업종 쪽으로 새로운 먹거리 쪽으로 가는 것도 아마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내용까지 짚어주셨는데 오늘 SK하이닉스 강세 흐름입니다. 뭐 4% 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네네. 기대감도 함께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더 뭐 시장 이슈, 해외적인 인프라 이슈와 함께 네네. 좀 맞물려서 더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역시 뭐 실적 기대감이 네. 굉장히 또 좋잖아요. 당초 이제 영업이익이 8조 좀 후반으로 나올 8조, 걸로 했는데 지금 10조 후반까지도 보고 있더라고요. 예, 10조 원 정도까지 보는 걸로 또 시장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조는 넘을 것 같은데 뭐 제가 틀릴지 모르겠지만 예. 10조에 대한 근거가 저도 좀 오늘 방송 끝나면 찾아봐야 되거든요. 어떤 부분이 근건지. 지금 스마트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S21 나온 다음에 신작 효과가 좀 1분기로 작년은 좀 제한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만약에 뭐 10조 정도 예상이 된다면은 갤럭시 21 효과가 1분기까지 있었던 것들이고 반도체 부분을 보게 되면은 디램이라든지 낸드 가격 상승과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이게 계속해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뒷받침해 주는 게 아닌가라고 유출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결국 뭐 모바일이나 가전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들에서 네. 실적 성장이 이제 나오면서 그렇죠. 그렇게 실적을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증권사에서는 9조대로 보는 업계들이 많고요. 한 증권사에서 이제 최대 10조 원까지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기대감들은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가 거의 3개월째 주가가 횡보 중이었잖아요. 지수하고 똑같이 횡보하고 있죠. 지금 오래 돌아가고 똑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답답하신 분들, 뭐 국민주로까지 떠올랐는데 네네. 답답하신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조금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또 해보게 되네요. 그렇죠. 지금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시장 트렌드가 순환매잖아요. 빠른 순환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순환매 흐름을 좀 제대로 타주게 된다라면은 아마 IT의 그러니까 IT 귀환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2주 뒤가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 조금 전에 시장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 기존에 강했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수익 시장도 생각해 보시고 이제 또 새로운 먹거리 쪽으로 가보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린 이유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근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시금 뭐 IT 2차 전지 뭐 이쪽을 네네. 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네네. 네, 이런 조언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라온시큐어. 네. 저는 여권도 없는데 백신 여권까지 만들어야 되다니 참. 좀 설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네? 이슈 듣는데. 아, 예. 그죠. 최근에 보니까 해외여행 가고 싶어 하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럼요. 답답하시죠. 예. 예. 지금 아마 많이 답답할 겁니다. 지금 계속 지루하게 길어지게 되면서 저는 솔직히 마스크 쓰는 것도 되게 가깝거든요. 그리고 약간 또 집돌이이기도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는 게 이제 너무 길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렇죠. 봄 타신다고 지금. 네. 갑자기 제 칩을 드러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외향적인 분들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사람도 잘 못 만나지, 여행도 못 가지. 맞습니다. 그런 재미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신 여권이 나온다는 얘기가 어찌 보면은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앵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여행주나 항공주가 다시 또 힘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리고 뭐 숙박업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또 여행을 가게 되면은 즐길 거리, 먹거리 이런 거 하게 되면 또 먹거리 관련도 올라갈 거고 예. 어쨌든 요새 먹방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얘기가 좀 새버렸는데 어쨌든 그 백신 여권 그러니까 정부에서 백신 여권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되면서 지금 SK텔레콤이 뭐 DID 연합체라는 부분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협상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5월 달이면 계약이 마무리가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7월 달에 질병관리청에서 이 백신 여권을 발급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백신 여권은 그 QR코드 방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가 휴게소라든지 뭐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QR코드 인증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서 이 스마트폰에 이 백신 여권을 모바일 백신 여권을 저장을 하고 예. 이걸 아마 인증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보안 문제라든지 그리고 QR코드 그리고 모바일 이런 쪽으로 연결시켜보게 된다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보안 문제잖아요. 그렇죠. 보안 문제인데 이 보안 방식을 이제 블록체인 방식으로 좀 바꾸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아시다시피 한 곳에 정보를 모아두고
모아두고 이거를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DID가 분산 ID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산 ID는 블록체인 방식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블록을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벽돌을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록을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블록마다 이 정보를 다 분산해서 다 똑같이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블록에서 이 정보가 교체가 되거나 만약에 바뀌게 되면은 그 정보가 여기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 분산되어 있는 아이디가 전부 다 바뀐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가 전부 공유가 되게 되면서 보안 문제. 네? 기능이 되겠네요. 거의 통합되는 그렇죠. 기능인 거죠. 그래서 통합 분산 아이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채택을 하게 되면서 보안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가 또 라운시큐예요. 라운시큐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최초로 상용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장주 항상 그 블록체인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대장주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DID 그리고 생체 인증을 활용을 한 신원 증명 플랫폼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SK텔레콤이 라운시큐어와 연합체를 구성해서 컨소시엄에 참여를 한 것이 아닌가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뭐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아마 예전엔 블록체인 얘기하게 되면 가상화폐 비트코인만 얘기했었는데, 그쵸. 제가 보기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제대로 좀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많이 좀 활용이 돼가지고 좀 더 이제 앞으로 뭐 5G, 6G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 이쪽도 계속해서 가속화를 시킬 건데,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보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보안 문제가 어쨌든 깔끔하게 제일 해결이 되면서 좀 더 진보할 수 있는 기술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블록체인 얘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부각이 될 것 같으니까, 예. 오늘 23%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단발성으로 끝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추세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올해 테마를 좀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린패스라 그래가지고 이미 백신 여권이 도입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뉴욕 같은 경우에도 엑셀시오르 패스라 그래가지고 4월 달에 상용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부를 때는 엑셀시오라 그러고 미국에서는 엑셀시어라 그러더라고요. 엑셀시어 패스라 그러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지금 화면에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차트를 좀 늘려보게 되면 이제 상승의 출발점일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거의 누워버렸죠. 지금 예. 2015년도부터 보게 되면 4,000원 부근에서 거의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블록체인 백신 여권을 계기로 해서 아마 또 바닥 탈출할 수 있는 흐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심스럽게 본다면 이 재료가 소멸되기 전까지 조금 끌고 가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볼 때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함께 그러니까, 가는 네, 거죠. 그렇죠. 예. 지금 감기라든지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계속 가잖아요. 그것처럼 코로나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풍토병 성격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슈가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을 보게 되면 이 백신 여권 이슈는 아마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보안주들이 또 테마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정부가요, 시스템 개발은 완료를 했고 올해 뭐 초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이번 달에 또 인증 앱을 공식 개통할 것이다. 뭐 이런 계획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대를 좀 해보고요. 또 우리도 조금이나마 오아시스 같은 여행을 다녀올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시큐어 알아봤네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이제 하나투자증권. 네. 또 미국 증시 IPO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창투사들도 지금 업종 상위에 계속 올라옵니다. 그 예전 방송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IPO가 국내에서 이제는 해외 쪽으로 또 순환매가 됐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빅히트라든지 SK바이팜 이런 국내 IPO가 인기였다라면 올해는 이제 쿠팡이 스타트를 끊으면서 해외적 IPO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런 후광효과를 제가 볼 땐 두나무가 좀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나무가 이제 나스닥 상장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쿠팡에 이어서 아마 제2의 쿠팡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미국 증시 상장을 하니까 뭐 업종은 틀리긴 하지만은 쿠팡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상장한다는 그 이슈 때문에 제2의 쿠팡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두나무가 상장을 추진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이 업비트의 지분을 6.15% 정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재 부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쿠팡하기 이전까지 좀 부각이 될 것 같은데, 과거사를 좀 보게 되면 가까운 사례를 보게 되면 쿠팡 관련주들 쿠팡 상장 이슈가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KCTC라든지 동방, 흥국 F&B 이런 종목들이 1월 달부터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까지 강세가 지속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그 쿠팡 사례도 한번 참고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오늘도 8%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 지금 3거래일 동안 3천에서 5천원까지 지금 거의 60%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자 제가 동방이라는 차트를 한번 잠시만 참고 좀 할게요. 그 동방은 대표적으로 아시다시피 쿠팡 관련 종목이잖아요. 1월 달에 처음으로 쿠팡 관련된 상장 이견이 나오게 되면서 이때 당시 상한가, 소위 말하는 3년상 가고 나니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상장 이견이 나오게 되면서 2차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럼 요걸 한번 참고해 보자면은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두나무 이 나스닥 거래 상장 여기에 대한 이슈가 지금 3거래일 전부터 발생이 됐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1차적인 상승일 그렇죠. 수 있겠네요. 조금 전에 동방에 대해 동방 차트를 한번 참고해 보자면은 지금 3일 동안 이 상승이 1차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나상장 모멘텀 같은 경우는 상장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힐 때까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 라온시큐어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승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은 접근하시더라도 조심은 해야 되고 시간에 대한 투자는 분명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동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KCTC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좀 오래전에 가보자면 예전에 뭐 금융사가 IP에 투자, 지분 투자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카카오뱅크도 옛날에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한국금융지주, 뭐 KB금융 이런 회사들이 예전에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서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것도 좋지만은 과거에 이런 상장 사례가 있었을 때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종목에 대한 대응인지 판단할 때 도움되실 것 같아요. 네, 과거의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조언까지 챙겨보시고요. 오늘 두나무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에이티넘 네. 인베스트도 상한가를 찍었고요. 전반적인 이런 흐름들 같이 읽어가시면서 체크해보시기를 바랄게요. 마지막 종목으로 하나투자증권 알아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